자,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? 투명 인간 존버가 아니고 크레인 존버. 시작하기 전 대기실에서 벨트를 벗는 도중 옆에 웬 여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. 야, 이 조랑말 닮은 놈아. 죄송합니다. 그렇게 한바탕 지옥을 맛본 뒤 남은 거리와 날아가는 속도를 계산 낙하산을 펴준 후 유유히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며 낙하를 하게 되면 어느샌가 첫 번째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는데 자기장이 상당히 끝에 걸쳐있지만 복수는 원체 자기장이 걸치기도 힘든 지역이니 모쪼록 만족하며 지금은 저 홍계다리 마냥 붉은 크레미에 착지를 해주도록 한 실패! 성공했네? 일단 본격적으로 존버에 시작하기 앞서 엎드려 크레인과 교감을 나눠준 뒤 지형을 이곳저곳 살펴주기 시작한다. 와, 배경 주인에 이 이쁜 배경을 병화의 춤으로 더럽혀준 뒤 크레인을 마저 둘러보던 중 멋진 장소를 찾았다. 자, 다음에 볼 존버는 무엇이냐? 컨테이너 존버! 그렇게 혼자 히히덕거리며 문득 뒤통수가 쌓여 뒤를 돌아보니 어느샌가 코앞으로 다가온 행운의 파란 새끼 평화의 춤을 추며 자기장의 신에게 다음 자기장을 잘 달라는 제사를 올리면 실화인가? 자기장 신은 개뿔. 바로 침을 칵 뱉어준 뒤 믿을 건 역시 나뿐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계단으로 가 탈출을 시도해보도록 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염라대왕 팬미팅 VIP 티켓팅이라 생각하는 길을 찾아보던 와중 마주하게 된 비행기. 여기! 나 좀 살려줘! 오케이! 아니 미친 그거 말고! 이제 정말 망설일 시간이 없다. 진짜 계단으로 뛰어? 바다 쪽으로 한번 뛰어봐? 아, 저 배에 떨어져서 터질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는 동안 정말 코앞까지 온 자기장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시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지르지도 않고 후회할 바엔 가자! 가자! 확 살았네. 하지만 어디에 적이 있을지 모르니 신속하게 자기장 안에 위치한 벽 뒤에 숨어 다시 완벽하게 은폐해주도록 한다. 곧 다음 자기장 위치가 정해질 시간. 자기장아 믿어! 내 맘 알지? 바로 침을 칵 뱉어준 뒤 좋다. 참나 어이없어. 불평불만을 하고 싶지만 갈 길이 먼 상황 서둘러 구상 하나를 파밍해 체력을 회복해준 뒤 목표인 동굴을 향해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청량한 바닷속을 지나게 되면 몸이 매끈해진다고? 가 아니고 드디어 동굴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디에 짱 박히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도중 그런 고민하지마. 그렇게 자기장에 또 한 번 버려진 사내는 오토보트를 타고 험난한 자기장을 뚫고 지나가 간지나게 다이빙을 한 뒤 치코리타 분신술을 사용하여 자기장이 다 죽기 전에 가까스로 자기장에 들어오게 된다. 다음 자기장까지 남은 시간은 45초 남짓. 분노로 평정심을 놓쳐선 안 된다. 목표 지점을 찍자마자 들리는 총성 누차 말하지만 총성이 들린다는 것 나에게 신경 쓸 수 있는 적들이 적어진다는 것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자기장에 임해주도록 한다. 자기장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남은 생존자가 5시 되었다. 지금부터는 운보단 실력, 적들의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존버맨만의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다. 배관! 저기 와우. 그럼 그렇지. 더 이상 자기장에 기대지 않는다. 오로지 믿는 건 내 오감뿐. 녀석이 시야에서 사라진 이 틈을 타 서둘러 반대무초로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린? 자기장이 고압힘으로 이 위기만 잘 극복한다.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. 아우 자기장 진짜 그지같이도 나오네. 조금만 상황 지켜보다가 나가야겠다. 녀석이 시야에서 사라진 발소리. 서둘러 반대문으로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아우 이거 왜 캐늘이냐. 자기장이 고압힘으로 뭐지 저 흉물스러운 놈. 어어어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녀석이 시야에서 사라진 이 틈을 타 서둘러 반대문으로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아우 어어어어 오늘의 교훈은 배그는 가까이서 보면 비극, 멀리서 봐도 비극이다입니다. 뭔 개소리냐고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한 내 계정을 눌러라였습니다.